나도요. 무거워. 내가 들게요. 됐어요. 코앞인데. 자꾸 신세지기 싫어. 신세? 홍주 씨 나한테 신세 줬다고 생각해요? 네. 갚지는 못하고 차곡차곡 정리만 하고 있잖아요. 신세 지는 게 그렇게 싫어요? 네. 싫습니다. 아이고. 한 방에 확 갚고 싶은데 능력은 안 되고. 어쩌겠어요. 짜잘하게라도 갚아가야지 뭐. 난 예외로 치면 안 되나? 네? 나한텐 신세 줘도 갚지 말고 뻔뻔하게. 그럼 안 됩니까? 왜 예외일까? 막 나보면 도와주고 싶어요? 막 지켜주고 싶고 걱정되고 막 그러나? 네. 요즘 왜 그래요? 자꾸 코미디로 던지면 자꾸 멜로로 봤는데. 평소대로 합시다. 평소대로. 이걸로 신세 다 갚은 걸로 칩시다. 네? 뭐하는 겁니까? 벌써 주무시나? 나 이것 좀 잠깐 들고 있어줘요. 나 열쇠 좀 줄게. 아이고 빨랑 좀 엽시다 좀. 찾고 있잖아요. 근데 재찬씨 좀 전에 차 안에서 아 그냥 좀 넘어갑시다. 어? 왜 그쪽도 전에 비슷한 일 있었잖아요. 앞치마 풀어준다 그랬다가 그때는 어땠습니까? 그쪽 배려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잖아. 그러니까 그쪽도 좀 어? 이 분위기 아닌가?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. 아, 그럼 이건 없던 걸로?